이제 팀 B 맞아요.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저희 컴퓨터가 지금 잠깐 멈춰가지고. 네. 7일 목요일 한국 아침 9시 세션에 지금 유니4랑 그 다음날 파이널 크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 전에 같이 리허설 한다고 일정이 잡혀 있어서 혹시 다들 그때까지 좀 발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9시랑. 리허설을 진짜 풀로 하나요? 그거는 수민쌤이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리허설은 말처럼 파이널처럼 두 반이 모여가지고 한번 파이널처럼 한 다음에 저희끼리의 뭔가 인터넷 크릿을 가지고 하루 정도 디벨롭할 시간 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음날 게스트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하루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선생님들이 생각되시면 하고 저기 4반은 그렇게 컨펌 해주셨거든요. 된다고. 네, 2반은 이제 2반 커리큘럼에 별로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한 팀당 몇분 정도 발표하면 되나요? 몇 분? 10분요. 네, 그래서 리허설을 하면 좋은 게 이제 네, 이게 그러네요. 네. 뭐를 좀 바꿔야 되고 뭐 강조해야 되고 그런 게 약간 연습이 돼가지고 사실 하루 정도 일찍 해도 더 좋긴 한데 일단 예, 그렇게 잡았어요 지금은. 차반이랑 하는 건 그럼 다 영어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차라리 일반이랑 하는 걸로 혹시 바꿀 수는 없죠. 그래도 그냥 시간이 선생님들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럼 프레젠테이션 매트리얼도 다 영어로 지금부터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 뭐든 하면 그냥 뭐 테스트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다 세이브를 해서 그냥 차곡차곡 쌓아놔 주셔야 이게 짧은 워크샵은 원래 지금부터 계속 쌓아야 돼요.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로세스를 좀 보여주고 뭐가 내가 테스트해봤더니 이건 잘안 되더라, 이건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팀들은 2반의 그 메소돌로지를 아무리 우리가 1주를 공개를 했어도 잘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렉처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잘 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까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의 그런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반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뭐한 5분 정도 인트로 할수 있나요? 우리 어, 반은 네. 이런 거 했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뭐 저랑 남준 선생님이 5분 정도만 하는 게또 학생들한테 이제 발표하는 네. 네, 그래 거네요. 주시면 좋죠. 예. 네. 그거를 학생들이 같이 해도 돼요. 더 일이 많아지긴 하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도 최대한 그렇게 메소드나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하도록 하되, 저희가 5분 정도 그냥 이렇게 인트로는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아마 학생들 팀을 발표할 때 앞부분엔 약간 다이어그램 식으로 기본적인 컨셉이나 로직 같은 거는 다 보여줘야 이게 다들 이해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각 팀마다 지금 약간씩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팀의 그 컨셉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너럴한 거는 예, 그냥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각 팀은 네. 그쪽에서도 어떤 거를 우리는 활용했다. 지금 팀마다 활용하는 그 조금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네네. 전달이 풀려요. 그리고 이제 약간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뭐지? 이게 파이널 크릿에 너무 자기 컨셉에 맞춰가지고, 아, 이걸로 굉장히 나는 이 미래에 되게 거창한 프로젝트를 할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배운 걸로 뭐를 했다 이거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의미가 있고 이걸로 뭐 이걸 나는 지금 이 워크숍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뭐를 배워서 뭐를 어치브 했는데 이게 이후에는 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요거까지는 좋은데 되게 거창하게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테스트를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는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이기도 해요. 되게 컨셉만 되게 막 자기네 팀들끼리 되게 거창한 팀 컨셉을 막 만들어. 그런 다음에 정작 테스팅은 하나도 안 하고 툴은 하나도 안 쓰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태반이거든요, 사실. 이 반은 안 그런데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되게 그런 거를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NNA로 엑소사이즈 많이 했잖아요. 우리 며칠 동안. 그거 제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이거 꼭 스크린 캡처 해놓고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포함시키면 되니까 그거 잘 정리하시고 각 팀마다 이제 좀 롤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진짜 NNA 한 거 정리 다 하고 뭐 다큐멘테이션 하고 뭐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약간 롤을 조금 분명히 하고 당연히 다 프로덕션 함께 하긴 하지만 그렇게 내부에서 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맞아요. 이게 워크숍이 짧다 보니까 뭐를 그냥 테스팅을 해도 되게 보통은 아,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그냥 버려도 되겠지 이러고 그냥 다 지우세요 파일을. 그러면 안 돼. 근데 지금부터 하는 걸 다 소중하게 되게 남겨야 돼요. 못한 것부터 잘한 것까지 우리가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그냥 다 세이브를 해주세요. 뭐 다이어그램 뭐 파라미터 하나 바꿔서도 테스트한 거 세이브하고 뭐 하나 바꿔도 세이브하고 그게 다 이제 그게 시간이고 그게 인력이고 그 다음에 그게 뭐지 프로덕션인 거예요. 이 팀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세이빙을 해주시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솔직한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 이 워크숍 기간 동안에 그래서 뭐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거창하게 더 막 컨셉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요거 이렇게 테스트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제가 보니까는 팀들 다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너무 이제 거창하게 프레젠테이션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다이어그램 만드는 거 이렇게 세이브 계속 해주시면 돼요. 뭐 파라미터 뭐를 바꿨다 맨 처음에 뭐를 내가 했는데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왔는데 아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이런 것도 좋아요. 됐습니다.